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 진짜 전성기인 60대, 은퇴 이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요. 인생 후반전에는 모름지기 4개의 받침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떡하니 받치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네 개의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네 개 중 어느 하나라도 삐그덕거리는 날에는 우리 인생 후반전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은퇴 생활에 돌입하기 전에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는 돈 얘기인데요. 60대 이후 안정을 다지는 50대의 금전관리 절대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술술술술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말입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후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받침대 중 많은 분들이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노후생활자금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노후를 지내기 위한 50대 금전관리 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1 법칙.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라.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고 있진 않나요? 왜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이 들어가면서 물건의 집착이 점점 강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버리지 않고 놔두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꼭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50대부터는 집안의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군더더기 덜어내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간추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굳게 마음먹고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필요없는 물건이 어딨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기준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안 쓸 물건입니다. 그것들부터 일단 솎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전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생활을 간촐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서 드리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TV 홈쇼핑들 많이 하시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충동구매를 부르는 마술을 부리는 곳이 바로 TV 홈쇼핑입니다. 아유, 그거 보지 마세요. 자꾸 보면 볼수록 저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를 찾는 기술만 늘어난다니까요. 보지 마십시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2법칙. 50대 이후에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 50대에는 가정경제 수입이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보내는 기간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기일 거예요. 또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기간과 맞물립니다. 뭐 많이 버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겠죠.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고 레저 생활에 적잖이 돈이 들어갑니다. 품위 유지 비용이랄까요? 한국에서 골프 한번 치러 가면 대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다시 내리기란 쉽지 않거든요.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불편해지고 왠지 옹색해지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50대에 생활 수준을 한껏 높여놓으면 은퇴 생활이 옹색해지고 고달퍼진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3법칙,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목돈으로 받아놓은 퇴직금이 있다 해도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는 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금을 갖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취미를 갖게 되면 자기 수준과는 달리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쓰는 그런 용구, 도구, 기구, 뭐 악기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 합니다. 강렬하죠. 그 아주 사고 싶어서 아주 몸살 납니다. 몸살 나. 그런 강렬한 로망을 갖고 있을 때 그건 사야죠. 지르는 겁니다. 그거 못 사서 마음 졸이고 상하고 기운 빠지고 하느니 멋지게 지르는 겁니다. 여지껏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으니 그런 거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것에는 성직자처럼 수도자처럼 검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에 사치를 부려볼 수만 있다면 노후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50대 금전관리 제4법칙.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2, 3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보험을 깨고 언제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냐면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보험을 들었던 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하는 친척, 보험하는 후배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셈치고 그냥 들었지 않습니까? 또다시 지인의 소개로 보험영원이 찾아오면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하고 필요한 건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50대에는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보험을 또 갈아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2, 3년마다 새로운 보험 상품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이겠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5법칙. 고가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라.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 많이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후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신용카드에 뭐 VIP라고 찍혀나오면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우쭐해지기도 하고 신용 한도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은행이 내 신용을 높게 사는구나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돈 빼먹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한도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할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호구로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카드를 아주 주구장창 잘 썼구나. 이렇게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용카드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이 물건 살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쉽게 결정을 하고 일단 지르게 됩니다. 뭐 할부로 사니까요. 뭐 달달이 조금씩 갚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건은 현금을 주고 산다는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실용적인 것은 없는지 가성비가 높은 것은 없는지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죠.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 나가는 물건을 살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고민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실천해 볼 만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6법칙 마지막, 정기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부 점검 회의를 하라. 은퇴 후 할 일 없어진 남편이 아내의 가계부를 들춰보면서 잔소리가 시작되고 아내는 이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잘못 들추기식의 가계부 검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니케이 머니가 말하길 노후가 불안하다는 사람들과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노후 생계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은퇴 이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빠삭하게 계산해 본 사람들은 생활자금의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노후자금에 대한 불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얼마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든 미리 금전적이나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5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계부를 가운데 놓고 가계부 회의를 열어서 노후자금 계획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노후자금 계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해지고 부부가 함께 어떻게 준비해 갈지 방향성도 분명해집니다. 50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젠걸음으로 60대 인생 전성기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은퇴 생활이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